최연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서준혁.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소년은 최고의 비보이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말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가 찾은 새로운 목표는 회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7시간까지도 해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책을 잡고 있었던 거죠. 1년 뒤 19세의 나이로 그는 최연소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비보이에서 회계사로 변신한 서준혁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다는 인사를 하면서도 제가 조금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싶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대학 입시 준비 1년 하더니 대학교에 딱 입학을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공부하더니 회계사 시험에 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인물도 훤칠하고. 근데 이렇게 양심 없는 분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부르나 하면 엄 그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럼 엄친아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모양이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속을 썩이는 친구 아들이었는데. 진짜요? 네, 네 이제 비보이를 하다가 네.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어허. 네, 항상 그냥 제 꿈을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네. 엄친아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건 인정하시네요. 네. 우리 서준혁 씨께서 오늘 하실 그 얘기 주제가, 강연 주제가, 아, 참 좋으네요. 꿈의 한계를 깨랍니다. 꿈의 한계를 깨라. 깨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깨져서 문제인데. 자,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서 강연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혁입니다. 네, 올해 28살이고요. 꼭 이게 소개팅 나와서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네 개의 타이틀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공인회계사. 제가 2학년 때 2005년이죠. 그때 이제 최연소를 합격했었고 이제 두 번째가 현재 일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전략기획실 사업개발팀. 이제 거기서 이제 M&A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비보이. 저도 이제 피프쿨에 같이 그 명훈 씨 같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진 보니까 그런 거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춤출 때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타이틀을 위해서 꿈을 꿨던 게 아니고 그냥 꿈을 멀리 잡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타이틀이 하나씩 이렇게 수확물이라 그래야 되나? 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뭐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잖아요. 항상 아버지랑 같이 있었고 운동을 잘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제 사업하실 때에도 그냥 회사에 같이 데려가서 잘 지내고 있다가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그냥 무엇인가 되게 몰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하던 게 마침 춤이었고 춤을 진짜 열심히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걸로 성공을 해보자.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에어로빅실을 빌려서 시작을 했어요. 에어로빅실 갔을 때 저 사진 보면 저희가 처음에 빌렸었던 에어로빅실인데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늘었어요. 친구들에 비해서. 오디션도 그냥 공개 오디션 그런 게 아니었고 쫓아다녔어요. 피프크루 형들 공연 있거나 그러면은 가서 인사드리고 오디션 한번 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 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번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오디션이 남들 그 프로 댄서들 앞에서 처음이었고 떨렸지만 준비한 거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는지 실력이 좀 부족했어도 단장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나와서 연습해라. 그러면서 이제 비보이 길을 걷게 됐죠. 비보이 피프크로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고 그리고 연습을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새벽 6시까지 연습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씻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첫 방송은 중학교 3학년 초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드렁큰 타이거 백댄서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처음에는 걱정 없이 춤을 췄죠. 똑같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내가 계속 춤을 추면서 진짜 행복하고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정말 행복하고 그런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행복해는 좋지만 내가 나중에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정말 내가 나만 좋은 걸 해야 되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또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근데 대학 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수능, 아니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은 저는 왜 보는지 몰랐는데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찍 끝나거든요. 항상 한 30분 있으면 내보내주잖아요. 가라니까.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바로 또 연습하러 가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게 대학을 위한 거였는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이제 시작을 하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수분해 그 X, Y, 그 미지수의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그 수학 공부했던 거는 중학교 1학년 그 집합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겠어요? 처음 들어가는데 이상한 삼각형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 혹시 기억, 뭔지 아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는데 이게 뭐 X라는 개념도 모르는데 사인은 뭐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나는 모르는 거를 당연하다. 내가 안 했으니까. 안 해왔던 거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무작정 밀어붙였어요. 되든 안 되든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시간표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7시, 10시까지 채워가지고 수업만 계속 따라가고 그래도 그런 딱 막혀서 뭔가 안 되는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게 주변에서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여름방학 지나면 성적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었어요.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조금씩 오르게 됐고 자신감 있게 수능을 봤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성시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 가서 아, 내가 뭔가 제대로 해보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한 걸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이제 1년 남짓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남들보다 더 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회계사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회계사 이제 경영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려면은 회계사 자격증 있으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걸 믿고 따라 했죠. 근데 신기한 게 대학교 공부할 때랑 고등학교 공부할 때랑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똑같은 삭발을 해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저는 남고였으니까 이제 여자가 없어서 그런데 대학교 가니까 많잖아요. 이제 신입생도 많고 근데 저 혼자 삭발해야 되고 귀걸이도 있던 거 다 빼고 그리고 핸드폰도 없애고 그냥 되게 원시인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그림은 삭발이 아니라 대머리를 그려놨는데 머리 그대로 잘 있고 근데 네, 항상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위에 지치고 그리고 또 이성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영화도 보고 싶고 한데 저를 한번씩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될 때마다 삭발을 계속 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삭발을 하면은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더 공부에 매달리게 되고 이제 물론 힘들 때도 엄청 많았죠. 정말 이게 내가 이거를 합격할 수 있는 건가. 시험이 3월 달인데 1차가 12월 달, 1월 달까지 성적이 안 나왔어요. 뭐 그래서 그래도 똑같이 춤출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쌓아나가잖아요. 쌓아나갔을 때 만약에 1000번 해서 실패를 했으면은 1001번째, 1002번째 그때는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 990번째 포기하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1000번째까지 봐보자.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결국 한 달 전부터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한 달 반, 뭐 한 달. 그래서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없어서 최연소로 저도 합격을 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 목표는 회계사 합격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중에 그 회계사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거를 합격을 하면서 정말 네,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옆에서 뭐를 해야 되겠, 당신 뭐 해?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제일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정말 내 가슴속에서 뭘 하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목표,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능력 안에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더 큰 게, 더 크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푸시해서 나가면은 나가는 과정에서 뒤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아 내일부터 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그 춤을 그만둔 건 후회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 저는 네. 춤출 때도 네. 정말 열심히 했고 열심히 제 열정을 했고. 쏟아부었고 예. 그 춤을 그만둘 때도 아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이제 춤이란 거는 인연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춤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춤솜씨는 옛날 같지 않겠어요? 옛날 그렇죠? 같지 않아도 그래도 네. 조금은 할 수 있죠. 오, 안경. 우와, 안경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 머리를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 머리를. 아, 네. 1년 만에 회계사 시험 합격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네. 아무튼 새로운 꿈 계속해서 이뤄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얘기 들려주셨는데 공감 온도 준비되셨죠?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도나 나올지. 자,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볼까요? 서준혁 씨의 꿈의 한계를 깨라. 공감 온도 몇 도가 나올까요? 90도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희망을 노래하는 그룹 울랄라 세션의 보컬 김명훈. 강연 주제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의 공감 온도는 92도. 소아마비를 극복한 가족수선장인 한택주. 강연 주제 간절한 노력이 나를 구한다의 공감 온도는 95도. 비보이 출신 회계사 서준혁. 강연 주제 꿈의 한계를 깨라의 공감 온도는 90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강연을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 강연하신 소감이 어떤지 한 분 한 분씩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훈 씨는 어떠셨습니까? 노래하실 때하고 또 다르죠? 아무래도? 네, 노래하는 네. 것보다는 백배 천배 더 떨리는 것 같고요. 예. 설명을 되게 멋있게 잘해주셨는데 네. 주옥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다 주옥 같았어요. 아, 네, 정말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한택 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네, 속에 있는 그 가슴들 또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여동생의 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자꾸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 통해서 또 조금 더 회복되고 그런 게 저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진혁 씨. 아,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연 백두씨 어떠셨어요? 기억에 남는 한마디라든가 아니면 가슴을 울리는 어떤 얘기 그런 그게 남았다면 오늘 저희로서는 참 성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인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 강연 백두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 저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다 다른 인생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 직접 체험한 것만큼 정말 젊은 청춘들이 듣기에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강연 대표수는 뭐야? 강연 대표수는 네모다. 뜨겁다. 뜨겁다? 아, 뜨거워. 출발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환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 참고